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 모이해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리 리눅스를 왜 사용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칼리 리눅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스스로 이제 퀘스천이 나오더라고요. 칼리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가? 예, 거기서 대해서 좀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칼리 리눅스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현재 요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2018년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 헷갈리네요. 요 버전까지 현재 릴리가 됐어요. 두 번째 버전이죠. 예, 두 번째 버전까지 릴리지가 된 상태이고요. 물론 뭐 칼리 리눅스가 이렇게 많이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칼리 리눅스로 오면서 예전에 이제 백트랙이라는 걸로 했었죠. 예, 백트랙이라는 걸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칼리 리눅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백트랙 같은 경우는 우분투 기반이었다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데비안으로, 예, 환경이 이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데비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도 이제 칼리 리눅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상 머신인 거죠. 가상 환경이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현재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이해킹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단계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 도구들의 모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뒤에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가상 이미지들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칼리 리눅스뿐만 아니고 백박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테스트 박스, 뭐 이런 것들 형태의 가상 이미지 환경이나 어떤 에뮬레이터 환경으로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칼리 리눅스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안정화되어 있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칼리 리눅스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백트랙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죠. 백트랙이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무선 AP 진단 때문에 먼저 사용을 했었고, 디도스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트랙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전 환경에서는 저희들이 가상 환경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미지들이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었고, 또 이미지가 어떤 VMware 형태라는 것을 직접 설치를 하고 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가상 환경도 있지만은 도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미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를 지금 현재 서브 시스템 방식으로 리눅스 명령어들을 또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현재 바뀌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2008년도에 이제 칼리 리눅스가 대폭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무선 AP에 관련된 진단 도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에어덤프라는 거, 에어크랙 같은 거 이런 시리즈들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에어크랙, 뭐 에어리프라이, 에어먼, 그다음에 에어리 에어로 덤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벌써 10년 이상 됐단 말이죠. 그래서 컨설팅에서도 모이해킹 때 이제 무선 AP 진단이 처음 이제 들어올 때, 처음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이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드라이브도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잭이나 그런 것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것들 지원되는 것들, 그땐 PCI 방식이어가지고 그런 방식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게좀 부족함이 있고 해서, 이제 칼리누스가 이제 드라이브도 잘 호환이 됐었고요. 그때 백트랙이 드라이브 호환도 잘 됐었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컨설턴트들이 백트랙을 이용해가지고 무선 AP를 좀 진단을 했던 그런 사례였었고, 지금은 무선 AP를 진단하는데 요거를 사용하지는 않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게 거의 뭐잘 되어 있는 완벽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또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칼리 리눅스 쪽에서도 현재는 무선 AP에 관련된 것들 도구들이 워낙 잘좀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크랙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접속을 해서 진단까지 해놓은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동화 되는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팩트랙에서 칼리눅스로 오면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모이킹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특히 칼리눅스가 여러분들 그 모이킹 컨설턴팅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오히려 이제 그 관리 실무자들, 이게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진단을 꼭 해야 하는 그러한 곳에서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해야 하고, 또한 저도 컨설턴트로 있을 때보다는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있을 때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대량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도구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트랙이나 칼리눅스를 이렇게 썼던 그런 경험들이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썼던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칼리눅스를 쓰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칼리눅스를 쓰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칼리눅스를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윈도우 환경에 다 돌아갑니다. 칼리눅스에 있는 도구들은 다 윈도우에서도 다 웬만큼은 돌아가는 도구들이요. 이 에어로터프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환경에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트 점검을 하는 엠맵이나 뭐 젠맵, 뭐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런 것들도 다 윈도우에서 다 돌아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스크립트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너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 홈페이지에서 실제 윈도우즈 설치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즈 바이너리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이썬, 그 다음에 이제 펄, 그 다음에 루비, 뭐 이런 걸로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윈도우에다 환경을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윈도우 환경에다가 이렇게 파이썬이나 펄이나 루비 같은 환경들을 구축하더라도 여러 도구들이 또 여기에 맞게 버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파이썬 2 버전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파이썬 3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둘 다 호환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루비 같은 경우는 저 버전으로 된 게 많이 탑니다. 루비가 되게 버전을 많이 타서 잘 돌아가던 것도 갑자기 루비 언어가 좀 살짝 그 마이너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더라도 뭔가 좀 이상이 생길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윈도우 환경에다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난 뒤에 그 기존에 설치됐던 그런 도구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도구들이 서로 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도구들은 많은데 계속 할 때마다 윈도우 환경에다가 불필요하게 이것들을 설치하고 잡아주고, 어떤 환경 설정을 잡아주고, 이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조금 많이 제한적이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이죠. 예, 그래서 칼리 리눅스는 여러분들이 모이킹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설사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요즘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이 거의 이렇게 보면은 칼리 리눅스가 호환이 된다. 온 칼리 리눅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도 이런 호환적인 문제들이 잘 되기 때문에, 편의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죠.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호스트 같은 경우 설치하고 뭐 그렇게 설치해야겠지만은, 가상 환경, 웬만큼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다 가상 환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을 하거나 다시 설치를 해도 된다는 것이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2018년도 2버전인데 저희들이 뭐 1버전을 사용하다가 계속 업데이트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또 기존 걸로 복원하든지, 아니면은 2018년도 2버전이 또 VMware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예전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 사용하기보다는 특이하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다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많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이 파이썬하고 펄하고 루비나 이런 버전별로 이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칼리 리눅스가 그것들을 호환을 잘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하지라도
이게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들을 이렇게 마음껏 설치하고 다운로드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예킹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가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입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이제 취약점 분석,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평가, 모의 평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포메이션 게더링, 이게 우리가 모의킹 할때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또그 어떤 단계들이 있겠지만은 밥먹는 단계들이 있겠지만 취약점 분석을 하고 이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 그 중간에 하고 난 뒤에 내부 침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른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에킹 프로세스 어떤 스탠다드 가이드나 그런 데를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어느 정도 따르게 됩니다. 어느 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 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포트 점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도메인 정보나 IP 정보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도 이 칼리눅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웹 취약점 분석과 어떤 위협 평가들, 이제 위협 내부 침투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점검을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침투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진단을 해서 여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제 패스워드를 크랙을 한다. 라는 그런 단계적인 건데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 침투에 관한 것들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공격 코드와 내부 ARP 스푸핑, 스니핑 공격들, 그다음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서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런 단계들이나 아니면은 계속 그 내부의 2차적인 공격들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나 접근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 이렇게 모이에킹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이에킹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그 단계별로 어떤 도구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니면은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내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고 프로세스가 만약 잊어버리시거나 그러면은 칼리 리눅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윈도우에다가 설치할 때, 윈도우는 호스트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윈도우 지금 현재 여기 바깥에 있는 호스트에다가 설치할 때는 이 백신에 탐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돌아가는 이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도구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악성 코드로 탐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킹 도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지파일로 묶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가끔씩 막 없어져요. 백신들이 잘 먹는 거죠. 예, 잘 잡아먹습니다. 뭐, 좋은 거죠. 예, 백신들이 다 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진단자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 때마다 또 백신의 어떤 실시간을 다 풀어주기는 거의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호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상 환경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백신이나 그런 것도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론 요것들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도구에 대한 원리하고, 원리, 그 다음에 시스템에 어떤 영향들을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예, 의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라는 것이 어떤 도구를 여러분들 그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어떤 점검을 하는데 내가 전수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들, 그다음 대량의 많은 그 인프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도구를 활용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도구에 대한 원리나 특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난 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칼리 리눅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왜 사용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 여러분들이 모이킹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